SNS 사이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 이게 메인이고 드라이브죠. 드라이브가 소스를 주고 싱크로 내뱉고 요인가 프로퍼티즈인가 들어있고 요즈 이벤트 있고 해서 요게 뭐냐니까 BMI 캘큘레이터입니다.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죠? BMI 캘큘레이터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이전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본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거 드라이버를 구동하는 거. 드라이버는 여기 접돼 있죠. 이 오브젝트인데 드라이버 이 오브젝트에 props가 있고 dom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props에는 이 function 그죠? 있고 dom은 make dom driver 있고 source로 들어가서 source is props 뽑아내고 뭐 하고 sync 했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메인에서는 이제 source is dom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했던 거 source is props 담는 거죠. 담고 그리고 마찬가지 담은 다음에 이제 new value stream입니다. 그래서 select slide, select 한 다음에 이벤트는 input, 이벤트 target value, 그렇죠? 그럼 이 new value로부터 이걸 구성을 하는데 요 구성하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잘 보시면은 props stream에 매핑을 하는데 매핑할 때 뽑아낸 거는 props를 뽑아내고 stream에 하나의 데이터죠, 그죠? 이건 스트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바로 new value stream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녀석. 요 녀석을 불러와서 맵해서 여기 props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얘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얘랑 이렇게 연결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props 들어오고 다음에 바로 여기 이어지는 것은 props new values map 해서 주름이 이 부분은 구성하는데 여기다 땅땅땅땅 집어넣는 거죠. 요거는 프로그래밍을 참 많이 해본 사람들이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지. 처음 하면은 이렇게 구성하는 건 잘 머리가 안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props 스트림으로부터 props를 뽑아내고 그 props를 뽑아낸 것을 바로 곧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불러와서 쓰고 있어요. 다른 걸 불러와서 쓰고 실제 얘는 여기 또 맵 속에 또 다른 펑션 속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펑션 맵이라고 하는 다른 펑션에 들어가 있는 펑션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펑션이죠. 그렇죠? 이 펑션 속에 이 props를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요거는 이제 RxJS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로 아이디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은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잘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자주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플래튼하고 리멤버하고 있는데 리멤버는 굳이 지금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VDOM은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싱크할 때 VDOM도 싱크하고 스테이트 밸류도 싱크를 하죠. 밸류도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DOM과 밸류 두 개를 보내주고 이 밸류를 받아서 쓰는 거예요. 밸류를 누가 받아 쓰느냐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밖에 있는 컴포넌트가 이걸 받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받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메인에서 방금 그 밸류를 받아서 이용하죠.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뭐예요? 메인을 이름을 바꿨죠. 라벨더 슬라이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니까 다른 컴포넌트 속에 들어가는 작은 컴포넌트가 됐으니까 이름을 바꿔준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담는 거는 실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거는 이 메인의 소시지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소시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싱크하면은 이 싱크한 것을 메인이 또 받아 쓰는 거예요. 그죠? 메인에서 받아서 싱크된 값을 메인이 BMI로 캐큘레이션 할 때 BMI 계산할 때 쓰는 거죠. 그죠? DOM은 DOM대로 처리하고 BMI 계산은 BMI 계산대로 하고 DOM은 DOM대로 그냥 밖으로 메인의 DOM으로 꺼내버리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보시면은 이제 싱크 받은 거잖아요. 싱크 받은 것을 그러니까 작은 컴포넌트로부터 받은 것을 쓰는 게 요 부분입니다. 근데 얘한테 줄 거는 요 부분 요것을 차일드 소스로 넣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소스와 요 소스를 좀 다르게 잡아줬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요 소스랑 요 소스랑 같다고 했는데 다르게 주고 있어요. 다르게 주고 있는 것이 이 도움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소시즈 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죠? 소시즈 돔은 돔 소스와 같은 거예요. 돔 소스나 소시즈 돔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더 추가해준 거예요. 이 추가는 여기 써줬죠. 그죠? 그래서 다른 기대였습니다. 다른 기대여서 여기 들어와서 그 결과로서 리턴 되는 거, 그죠? 리턴 되는 것을 여기다 담고 또 여기다 담고 두 개 다 담았습니다. 담아서 요 녀석은 요거 차일드 도움은 또 도움대로 메인이 싱크할 때 보낼 거고 차일드 밸류는 다른 데 좀 쓰고 BMI를 값을 뽑아내서 그 BMI 값을 또 다시 싱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VDOM 해서 차일드 도움은 그냥 그대로 차일드 도움으로 가고 또 차일드 밸류는 지금 차일드 밸류로 그냥 그대로 뽑아내고 있어요. 지금 BMI 캘큘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메인에 뭐예요? 싱크 값으로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차일드 도움 급은 그냥 그대로 요 뭐예요? 요 VDOM 만드는 데만 쓰고 그죠? 그런 다음에 VDOM을 리턴을 하고 여기서는 밸류는 없어졌죠. 요 리턴 메인의 리턴에서는 밸류가 없습니다. 요 구성들을 그냥 쉽게 볼 게 아니라 곰곰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다 했던 거라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였었나요? 여기 두 개 같이 움직이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죠? 숫자가 같이 움직이는 게 문제죠. 그래 이게 서로 섞여버린 거잖아요. 섞여버렸으니까 이걸 따로 떼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죠? 지금 요거는 지금 섞여 있는 상태의 그거입니다. 그래서 라벨드 슬라이더, 웨이트 소스, 하이트 소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섞인 부분이 어디서 섞이느냐 하니까 여기서 섞였죠. 그죠? 라벨드 슬라이드에 다 똑같이 슬라이드 클래스, 그죠? HTML 클래스입니다. 엘리먼트 클래스, 슬라이더 똑같이 둘 다 이걸 쓰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겠다는 거죠. 이 부분 슬라이드를, 그죠? 바꿔주는 것이 밑에 있는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웨이트를 넣고 하나는 하이트를 넣고 해서 V노드를 바꿔주는 겁니다. V노드로 빠져나가는 걸 바꿔주니까 들어오는 것도 또 바꿔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 인풋 되는 것도 여기서 바꿔주고 있죠. 돔 소스에서 실렉트에서 잡고 실렉트에서 하이트 잡고 이거는 소스에서 소스도 바꿔주고 싱크도 바꿔주고 소스와 싱크를 둘 다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준 것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좀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다는 거죠.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좀 정리한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Isolate DOM Source 해가지고 이렇게 요거 대신에 이렇게 적어주고 그죠? Source DOM Select Weight 돼 있는 것을 이런 펑션으로 바꾸자는 거죠. Isolate DOM Source 다음에 Source DOM Weight 그래서 요 펑션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보자. 이 펑션 두 개를 정의한 곳이 없나요? 지금은 없네요. 일단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뽑아냈고 소스도 뽑아내고 싱크도 둘 다 뽑아내고 싱크도 이런 식으로 바꾸준 겁니다. 그럼 요걸 이제 정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isolate dom sync와 isolate dom source 이 두 개의 펑션을 따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하면 되는데 그냥 정의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어떻게 했나요? isolate source, isolate sync. 그죠? 이 두 개를 그냥 구성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cycle dom에 있는 거예요. cycle dom에 이것들을 워낙 잘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dom source 내에 이것을 아예 집어넣어놨습니다. cycle.js 프레임워크에서. 그래서 뽑아내는 방법 이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source is dom, isolate source, source is dom, isolate sync. 그죠? source is dom에서 뽑아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Cycle.js 프레임워크에서 만들어 넣어 놓은 거예요. 뽑아내어서 요걸 그냥 그대로 대체하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isolate 요런 요거 있잖아요. 요걸 요 펑션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Cycle.js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 쓰자 하는 겁니다. 가져다 쓰는 것이 이렇게 가져다 쓴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이전에 수업했던 거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읽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isolate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준 거죠. 결과적으로 바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과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느냐 하니까 이 부분만 달라진 거죠. 이것만 넣어주면 두 개의 컴포넌트가 isolation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끝입니다. 이제 잘 돌아 동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언급드릴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설명해놓고 이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되게 좀 황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이클하고 SF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하나에 이렇게 컴포넌트가 있고 그죠? 컴포넌트가 있고 그 속에 또 컴포넌트가 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원한다 그러면은 이 속에 또 다른 컴포넌트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또 다른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사이클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이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JS 방식인데 사이클 JS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것이 갑자기 한영 전환 키가 생각이 안 나네. 사이클 JS 방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고 SF 소셜 펑션입니다. 소셜 펑션 그죠? 줄여서 SFJS. 근데 SFJS와 CycleJS가 달라진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CycleJS는 이렇게 중첩 구조. 이걸 중첩 구조라고 얘기할까요? 이 중첩 구조. 중첩 구조인데 우리 거죠. OP에서 쓰는 SF는 있는 중첩 방식이 아니라 OP SFJS죠. SF는 리니어 선형 구조입니다. 선형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뽑아서 일괄적으로 1년 쭉 늘어놓는 거예요. 글자를 조금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 하나의 모듈 컴포넌트가 있죠. 컴포넌트 하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컴포넌트가 옆에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되고 또 다시 컴포넌트가 또 연결되게끔 그죠? 연결되고 여기서 이게 1번 먼저 1번 펑션 2번 3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1번 한다면은 구체적으로 하면 얘가 1번이 되겠네요.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 사이클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예제를 다시 들어가서 본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메인 속에 이렇게 웨이트 슬라이드와 하이트 슬라이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메인 속에 그죠? 그 메인 안에 하이트 슬라이드 두 개의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SF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SF 방식은 이 둘 다가 웨이트와 하이트 둘 다 메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것을 봅시다. 요렇게 할까요?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이트 하이트가 있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 웨이트 있고 바퀴 메인 자, 이렇게 됐죠. 여기에 지금 현재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저 SF 방식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날라와서 얘가 하이트 합쳐버릴까요? 하이트고 그리고 얘는 웨이트가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메인 되는 그냥 이걸 복사를 할 거였군요. 메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가고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가 가고 메인 처리한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각기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죠. 요 구조
그럼 이 구조를 위에 있는 이 구조를 밑에 있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거죠. 한 화면에 좀 나오게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랑 요거랑 딜리트 하면은 그러면 한 화면에 넣나? 아니, 비슷하게 넣어놨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요게 사이클 방식, 요게 SF 방식.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좀 더 드리프트 에이트 그죠? 메인 이런 방식입니다. 선형이죠. 이렇게 전달되고 여기서 여기 전달되고 여기서 여기 전달되고 두 개의 구조 다른데, 그러면 방금 봤던 그 코드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봤던 코드를 바꾼다면 얘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밖에서 동작이 이루어지고 그 값을 메인에게 싱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 뭐예요? 여기서 FN 드라이버, 펑션 드라이버 있죠? 여기 있죠. 펑션 드라이버 혹은 SF 드라이버가 할 역할이죠. 요 두 개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FN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 개잖아요? 세 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이전에 그려뒀던 그림이 있죠. FN 드라이브 같은 경우 one function, another function, 또 one to one, one to many, many to one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many to one이 되죠. 왜냐니까 여기에 height와 weight가 있고, 얘들 둘이 각각 싱크되는 값이 FN 드라이브로 가죠. 그죠? 싱크됐습니다. 여기서 싱크된 값이더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 뭐예요? 여기서 FN 드라이브가 다시 소스해서 another function, 여기 들어오는 게 뭐죠?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메인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들어오는 인풋 되는 거로 FN 드라이브에 들어오는 것은 두 개의 function, FN 드라이브에서 그 값을 뺏은 달리 보내주는 것은 하나의 function. 그죠? many to one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당히 좋은 주제예요. 이번 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주제가. 그래서 어디 갔나요? 이 주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좀 되살려가지고 복습을 좀 해서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isolate의 동작 메커니즘. 그죠? 그걸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 isolate 대신에 SF, social function 중에서 FN 드라이버, 펑션 드라이브죠. 펑션 드라이브를 통해 이용해서 이걸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모듈, 요 컴포넌트로 나와 있는 이 샘플 코드 있잖아요. 요 샘플 코드를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컴포넌트 방식, 그러니까 SF 방식, 아이솔레이시 아니라 아이솔레이트는 좀 왠지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그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복잡하죠. 복잡할 수밖에 없죠. 중첩되어 있으니까. 요건데 흩쳐놓으면 훨씬 더 간편하고 감명하게 됩니다. 한번 코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딩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